아시겠습니다. 오늘은 쌍용에서 디자인을 확 바꾼 코란도가 아시아시티에 내방하셨어요. 자녀분들이 차를 뽑아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차를 깡통 옵션으로 차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게 열선 시트 들어가는 거를 전자식으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겨울철에는 필수 아이템이죠. 열선 시트가 꼭 있으셔야 돼요. 운전석 조수석에는 이렇게 전자식으로 장착해 드렸고요. 패드가 이렇게 바닥 등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 요거는 똑같아요. 쓰시는 게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면 로우예요. 로우. 약한 불, 중간은 끄는 불, 요거는 높은 불은 빨간 불 들어와요. 이렇게 시동을 끄시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얘는. 아, 시동 꺼도? 시동 끄면은 이렇게 불이 나가죠. 같이 나가는데 시동을 다시 켜시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얘는 수동. 이렇게 끄시는 거고. 앞에는 전자식으로 저렇게 달아드렸어요. 시동을 끄면 다시 0으로 복귀가 돼요. 리셋이 되는 거예요. 안전기가 달려 있는 거고요. 지금 만져보시면 따뜻하죠? 이렇게 바닥하고 등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애기들 타면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키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따뜻해질 거예요. 전 이왕에 뽑아갖고 오는 거를, 차를 좋은 거를 좀 뽑아갖고. 예? 아니, 몰랐어요. 아버지한테 좋은 거를 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리셋이 돼요. 예. 꺼져버리죠? 이런 식으로 돼서 아예 리셋이 되는데, ER 같은 경우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동 끄시고 나서 꺼지는 게 되는 거거든요. 손녀들 위해서 이렇게 열선 시트를 장착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시동을 켜시면은 그대로 돌아와요. 이제 불이 그대로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르실 때는 계속 켜져 있을 수가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열선도 다 소모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 수명이 있다 보니까 자주 안 쓰실 때는 꺼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예, 간단해요. 쓰시는 거는 작업하는 거 아까 보셨지만 되게 어렵죠. 이렇게 잘 해서 타시면 한겨울 잘 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 조립 잘 됐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별 말씀을요. 이쁘게 잘 타시고요.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내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히 가세요. 네.